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입니다. 오늘은 이쪽이 깔끔하죠? 정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화분 만들 거예요. 오늘 만들 화분은 앞에 영상에 제가 이제 뭐 토끼나 코끼리 이런 화분들을 만들었어요. 오리 화분도 만들어 보고요. 예, 토끼 화분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아이고, 여기 다리 떨어진 게 있네. 화분 만들다가 작업하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얘는 지금 아직 뭘 심어주진 않았어요. 이건 코팅 화분입니다. 바니쉬 처리한 거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도 코끼리 화분 한번 또 만드는 영상을 올려보려고요. 오늘 만들 주제는, 오늘 주제는 코끼리 화분입니다. 코끼리 화분 어찌어찌 한번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어찌어찌 또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리를 한번, 오늘 만들 거는 코끼리니까, 자, 이렇게 코끼리 얼굴 모양, 코부터 만들어야겠네요. 코부터 이렇게 살살살. 흙이 되게 부드러워요. 청자토, 옹기토도 부드러운 흙이 있고, 좀 입자가 굵은 것 같다고 제가 늘상 화분 만들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만드는 이거는 옹기토예요. 옹기토고, 이렇게 얼굴을 살짝,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이렇게, 일단은 얼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굴 만들고, 조금 오늘은 좀 앞에 만든 코끼리는 좀 작아요. 작았는데 그것도 코팅 화분이었는데 그거 친한 언니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코를 만들고 얼굴 모양을 만들어 잡아줄게요. 얼굴 모양을. 이제 귀는 따로 붙일 거예요. 귀는 따로 붙이고 살살살 눌러가면서 얼굴을 잡아줘야 되겠죠? 얼굴 잡아준 다음에 살살 눌러서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빼야겠죠? 코끼리는 다리가 네 개니까 네 개. 원래 화분 만들 때 대부분 산발이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산발이 많이 해요. 근데 얘는 코끼리니까 다리가 두껍게 네 개를 만들어야겠죠?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밑에 살이 많아요, 흙이. 그러니까 이 밑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요.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살살살 밀어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주시면 이렇게 옆구리 살 이렇게 살살 밀면 잡히죠? 잡혀서, 이렇게. 다리가 완성됐죠? 코끼리 다리 4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아직도 다리 조금 길게 하셔도 되고, 코끼리 뭐, 아기 코끼리니까 좀 작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만드시는 분들의 자유. 선택.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가 배수구멍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살 만져주시고 옆에도 옆구리살 이렇게 살살 만져주시면은 살살 만지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화분이니까 화분은 당연히 그릇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얘가 이렇게 서 있을 지탱할 힘까지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살살 이렇게 누르셔갖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도 양쪽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누르시면 어느 정도 깊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도 배수구멍 넣을 때
어느 정도의 사이의 깊이감을 아셔야 돼요. 이제 코끼리를 좀 조금 더 빼야겠네요. 얼굴을. 잘 만져주시고 코끼리 귀는 따로 붙일게요. 제가 따로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요즘 많이 날이 추워졌죠? 며칠 전에 비 오고서부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아, 이제 진짜 야유회 활동도 추워서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분들, 어이구, 얘가 너무 깊다. 그러면 이렇게 깊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얘가 뒤에 꼬리 쪽으로 꼬리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살살 내리면서 넓혀주시면 돼요. 넓혀주시면 되고. 얘는 목을 좀 올려야겠죠? 코끼리니까. 오케이. 좀 넓게 해야겠어요. 넓게. 이 화분을 구울 때, 소송할 때 축소가 된대요. 좀 작아진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모르고, 처음 소송할 때는 좀다 화분이 작고 좀 엉망으로 나왔다고 얘기 드렸죠. 제가 제 영상에서 앞에 그두 번째 가마에 들어간 화분들은 아직 모르고요. 아직 소송 과정인지 어떻게 나올지도. 이번엔 잘 나와야 되죠. 잘 나와야지 저도 좀 구우러 갈 마음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조금 살살 완성돼 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코끼리는 살짝 좀 들어줘야겠어요. 얘를 조금 코를 좀 이렇게 약간 이런데 갈라지는 거는 물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력을 계서 이렇게 저는 물로 해놔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갈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흙이니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코좀 살짝 예쁘게. 코끼리 코가 좀 너무 큰가요? 아니, 두꺼운가요? 애기 코끼리니까. 이 화분을 만들다 보면은 다채롭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뭐,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저는 모든 게다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토끼 화분도 만들어 보고, 오리 화분도 만들어 보고, 이번에는 또 코끼리 만드는 영상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잊어먹어갖고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올린 영상 다시 보고 다시 한번 기억했다가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배수구멍 조금 이따가 넣어 파줄게요. 파준 다음에 다리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얘가 살짝 쓰러지네요. 쓰러져서 이렇게 다리 모양이랑 이렇게 코끼리 모양 잡았죠? 코끼리 모양을 잡았죠? 이제 여기도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요즘 이쑤시개로 표현할 거고요. 눈이랑 이런 것들. 귀는 제가 붙일게요. 귀 지금 붙이고 배수구멍을 내야 될것 같아요. 배수구멍 내고. 이렇게 화분 만드시는 분들, 네, 다육이 화분 만드시는 집에서
내가 수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도 응용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다 이런 화분만 만들 게 아니고 이런 화분만 만들 게 아니고요. 자, 코끼리 귀를 만들겠습니다. 귀는 조물조물 이렇게 미신 다음에 동그랗게 자,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얘가 사실 붙이려면요, 이런 작업들은 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흠을 내주시고요. 이렇게 흠을 내주셔야지 얘네들이 잘 붙어요. 흠을 내주셔야지 양쪽으로 다 흠을 내주신 다음에 풀로 이렇게 칠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자, 왼쪽 귀 붙었어요. 살살 만져주시고 이런데 가장자리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코끼리니까 코를 좀, 아, 코하고 귀를 좀 크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널찍하게 살짝 이렇게 펴주셔갖고 펴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이쪽 귀도 오른쪽 귀도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흠을 내주십니다. 흠을 내준 다음에 옆에 귀 쪽으로 코끼리 얼굴 귀 쪽으로도 흠을 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체력 풀질을 해서 또 여기도 체력 풀질하고 이렇게 아 얘가 좀 귀가 조금 작네요. 얘는 이쪽은 생쥐 귀 같이 생겼네. 아 이쪽은 좀 작다. 아좀 작으면 또 맞춰야죠. 살짝 넓게 파주시면 되고 넓혀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옆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려서 화장품 바를 때 눈도 그려주고 하면 되겠죠? 이런데 처리 좀 살살 이쁘게 깔끔하게 하고요. 얘가 좀 무게가 있어서 얼굴이지만 무게가 살짝 있으니까 이렇게 쳐주시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고 코끼리 코.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수 구멍을 내겠습니다. 배수 구멍 병뚜껑 음료수 병뚜껑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도구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요지로 그냥 모든 게다 요지 이게 이쑤시개가 만능이 됐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이 밑에가 좀 많이 지금 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만들어서 살이 있는 건좀 살짝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 채워주셔도 되고, 좀더 깊이, 화분 깊이를 좀더 깊이 하셔도 되고, 이 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화분이. 깊은 거는 뿌리가 좀 굵고 넓은 것들도 앉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육이 앉힐 때, 이렇게. 살짝, 지금 이 옆에가 살이 많아서 넓혀도 되고 올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조금 올릴게요. 올려서. 이렇게. 지금 얘가 목이 아주, 예. 이렇게 만집니다. 만져서. 또, 오늘도 코끼리 화분 하나 완성했습니다. 보실래요? 코도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겠다. 코좀 이쁘게 만들어야지. 네, 이렇게. 자, 어떤가요? 코끼리 화분 이렇게 배수구멍 냈고요. 배수구멍 내고 코끼리 화분 완성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쁜 다육이 올려놓으면 이쁘겠죠? 어때요? 이제 화장 다 조금 내일이나 모레쯤에 화장토도 한번 발라야 돼요. 바르고서 이제 한참 말린 다음에 가마에 소송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놓을게요. 다리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요. 다된 거예요. 완성됐습니다. 완성됐고요. 이렇게. 와, 다육이 심어주면 다 완성돼서 수송되어서 나오면은 다육이 심어주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제가 다육이 화분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죠?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늘 조언의 댓글, 위로의 댓글 보내주시는 이웃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도 또 편안하시고, 좋은 그런 고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